여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원해 예술촌이에요. 원해.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원해 예술촌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요. 한 17개 정도의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탄생 배경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예, 여기 중에 하나 마을, 이 어느, 옥상만 보세요. 옥상까지 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서 제가 이제, 예, 저걸 보여드리는데, 혹시 탤런트 맹호림 씨 아세요? 맹호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음에 맹호림 그거 사진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분이 있잖아요. 그 탤런트인데요. 노년에는 이 바닷가 이쪽에 와서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젊은 날 돈을 벌어서 거제도 있잖아요. 그게 땅을 많이 사뒀답니다. 그래, 7년 동안 거기를 오고 가고 했대요. 언젠가 내려와서 여기 집을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데 거제도가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대우조선 해양이죠. 삼성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인구가 얼마나 많고 막 이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서울이 도시화되고 시골에 오고 싶었는데 이 거제가 뭐 커지고 도시화가 되니까 왠지 좀 마음이 떴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 아, 제 후배한테. 아, 내가 거제도 살려고 했는데 요즘 거제도가 좀 그렇다 이랬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말했대요. 형 그럼 남해안 가봐 이랬대. 이분이 있잖아요. 그 나이까지 남해를 몰랐대요. 그래서 그럼 남해 어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아니 그 남해 있잖아 한 게. 그분이 있잖아요. 남해 그분도 있잖아. 나 바다 남해 어디? 그러니까 어느 지명을 말해주길 원했는데 아 남해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제에서 오다가 있잖아요. 그 후배가 가르쳐준 대로 그 당시 2003년도에 저 창산 삼척포 대교 개통했거든요. 아세요? 창산 삼척포 대교가 2003년 4월 28일날 개통해요. 왜 그때 개통할까요? 왜 4월 28일날 개통했을까요? 그게 중국 이수신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선 삼척포 대교 있는 그 아래에 있잖아요. 외부가 직결을 해 있다가 노량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곳입니다. 노량에 사천 앞바다로 이쪽에 그 밑에 거기 모여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한 5월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남해 바다가 파랗죠, 그죠? 그걸 영어로 우리가 유식하게 에메랄드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쪽빛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 호수 같았대요. 막 마음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운명처럼 처음 찾아온 곳이 독일 마을이었답니다. 아까 여기로. 독일 마을에, 이게 독일 마을의 산등성 유예점이거든요. 여기, 이 여기에 올라서 구경했는데 너무 좋더래요. 바다, 물건 바다, 저기 앞바다. 근데 그날 또 운명처럼 산등성에 딱 올라왔는데 거기에 양복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저기 마을을 조성하려고 텃밭기를 해놨는데 저 마을에서 들어와 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참 좋겠나 뭐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귀가 번쩍 떠여서 아 거기 들어가 살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정면 사진을 찍고 남해 문청에 가서 신청서를 쓰면 된다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남해 옥으로 와서 사진관에서 정면 사진 찍고 문청 가서 신청서 쓰고 딱 그러고 서울로 갔대요. 서울에 가 있었는데 아우 연락이 안 왔다네요. 이제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이 이미 바랬는데 연락이 하도 안 와서 전화를 했대요. 야 거기 신청서 쓰고 왔는데 왜 전화가 안 오느냐? 왜 연락이 안 오냐고 했더니 선생님 말고는 거기에 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해세전 지금 만들어진 그곳이 한 명이 없다. 애가 달랐대요 이분이. 야, 그거 좋은데 그러면 아무리 좋지만 나 혼자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아내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아내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우리나라에는 대학교에
원예를 전공하는 과가 있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를 전공, 의사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 공부하시는 여러 가지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전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예를 전공하는 과가 있어요. 그 명호님의 아내가 원예를 전공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예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손바닥정원이랍니다. 손바닥정원. 이름 참 괜찮죠? 네, 손바닥정원이라는 이름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애를 낳아 하니까 이 아내가 그 손바닥정원 자기 회원들한테 가서 아 그래 우리 신랑이 여기 숙대하면 이렇게 저처럼 저 우리 신랑한테 이제 자기야 어제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일까 막 이러듯이 아, 이제 우리 신랑이 뭐 남의 그 살고 싶어 신청하고 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런데 어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손바닥 정원 회원들이 우리가 다 내려가자 이렇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원예를 전공했는데 얼마나 집을 잘 꾸미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런데 그 자기들 맞대로 집을 지은 게 아니고요. 이 회원들이 그 언혼을 한 거죠. 이분이 나는 한국 정원을 꾸리겠다. 나는 프랑스 정원을 꾸리겠다. 나는 노르웨이 정원을 꾸리겠다. 독일 정원을 꾸리겠다. 영국 정원을 꾸리겠다. 오스트리아 하겠다. 스위스 하겠다. 스웨덴 하겠다. 이렇게 해서 17나라마다의 정원이 꾸며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프랑스에는 뭡니까? 장미가 많은 꽃을 피운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또 다른 수종의 꽃이나 나무가 있겠죠. 그죠?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뭐 장독대 있는데 봉서나 이런 거 심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의 군화가 뭔지 아세요? 무궁화, 무궁화. 치자, 선생님. 무궁화는 우리 나라 꽃. 우리 남의 군화는 치자꽃이에요. 근데 그 치자꽃, 뭐 이런 걸, 예. 한국 정원을 꾸민 사람은 치자꽃도 심고요. 봉선화도 심고요. 이렇게 심고요. 예. 그러니까 가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연상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영국 사람, 영국 나라를 생각해서 지었겠구나. 아, 여기는 프랑스를 지었겠구나. 여기는, 아, 네덜란드 정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17개의 정원이 꾸며져 있는 곳이 원예 예술촌이고요. 혹시 이제 이분은 아실 것 같아요. 박원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탤런트. 예, 잘생기고 이쁘고, 그치? 예.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은 이쁜 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치? 여자. 예, 예쁜 여자 좋아하죠, 그치? 나중에 자네 말 다 알지. 오! 맞아요! 아, 그분 참 행복하겠다. 나이가 70 다 돼가는 가시나라 해주는. 우리가 그 10대, 20대 가시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남의 유배 오신 분 중에 후송 유영영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남해 와서 남해를 보고 들은 것을 썼는데 그 쓴 글 속에 이런 게 나와요. 남해로 갔더니 남해 유배 갔더니 남해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가시나라고 한다. 그런 글까지 있어요. 그게 1700년도에 남해 사람들이 가시나라고 한 거지 딸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지 한양에. 좋은 말만 쓰는 사람들이 남의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가시나라고 한다. 그게 있습니다. 아, 아버님 말대로 생각나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박원숙이라는 분은 사실은 손바닥 정원의 그 회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했대요. 매몰림이 나이가 또 조금 매몰림이라는 분이 많겠죠. 오빠만 좋은 일 있다며 이렇게 이제 우리 나의 말로 이제 서울 사람은 그리 안 했겠죠. 그죠? 흉내 못 내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아 오빠 나한테는 왜 안 가자고 안 해? 안 그래? 아 너도 갈래? 그랬대. 아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박은숙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 집을 짓거든요. 가면 박은숙 닌궁이 있어요. 근데 박은숙이라는 분이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 이름이 닌이래요. 닌. 그래서 그 박은숙의 그 집 이름은 닌궁인데 물론 손바닥 정원 사람들이 집을 17개 정원을 꾸며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 원예예술촌을 더 이름나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박원숙이라는 탤런트가 또 거기 왔으니까 금상첨화한 거죠. 근데 박원숙 제가 안내를 해보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 뭐, 서울에 오신 분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으셔가지고, 박원순 집은 어디요? 박원순이 집은 어디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거기 막 리그에 그런데 거기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정말 뭐, 북적북적 하죠. 근데 그 박원순이랑 그분이 남해를 워낙 남해 반해가지고요. 물건 마을에도 집을 사고요. 같은 단양이 마을에도 카페를 하고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잘한다. 우리 남해를 사는 거 아닌가. 우리 남해를 더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죠? 아니, 만약에 박원순이란 분이 안 왔다면 또 조금 그렇게.